감기에 걸려 몸이 골골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한다. 먼저 커피 수혈을 해주고 성음 랜드로 말 털어갔다. 여기 말은 스스로 움직여 제일 신기하다. 더위를 식히려 작년에도 보았던 태권 마샬 아트 혼을 관람했다. 준하가 관심 있는 정보나 타악기의 비트감과 태권도와 한국 무용의 준하가 더위를 식혀주었다. 요즘 파리올림픽 기간이라 태권도가 더욱더 자랑스러웠다. 지겨울 때 레몬 뮤지엄에 가서 한라산뷰를 즐긴다. 폭염에는 한낮에 바다 가면 타 죽기 때문에 돈 내고 계곡에 갔다. 가는 길이 험난하나 땀 흘릴 때 마주치는 에메랄드 계곡과 원앙 폭포는 절경이다. 용암수라 물이 차가워 아무리 멋져도 폭염에 수영이 힘들 정도로 춥다. 바로 밑에 만만한 곳에서 발을 담그고 더위를 이겨낸다. 더위가 정 주춤해질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금막 해변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다. 아빠가 역시 잘 놀아준다. 마무리.